오늘은 신장병 관련 시기 및 약초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병은 신장에 생기는 병으로 다종다양해서 이것을 정연하게 분류하기 난해야 합니다. 우선 신장과 요로계의 구조를 살펴보면 신장은 여과와 분비의 과정을 통해 소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물 중에 손상된 부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신장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신장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거르지 못하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동맥경화 등의 다양한 심혈관계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신장병 환자의 70%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고 거품과 단뇨 등의 소변에도 이상 변화가 발생합니다. 또한 20%의 만성 신부전이 나타날 때까지 대부분 이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진단받는 경우가 많고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일부가 없어지게 되어 다시 재생이 힘들어집니다. 최근 고지방식과 고단백, 고칼로리, 칼륨 및 나트륨의 과다 섭취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만약 짠 음식을 먹고 난 후 하루 이틀이 지나도 부종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10일 사이에 체중이 증가하면 명백한 신장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은 6g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14에서 24g으로 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염분의 적정량을 벗어나서 지나친 섭취는 갈증이 유발되고 이는 수분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이 때문에 체내에서 염분과 수분의 양이 증가되면 심박동수가 크게 변화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신장병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식습관만 잘 개선해도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칼륨과 나트륨이 많은 음식에는 고추장과 김치, 과일, 생채소, 각종 화학식품에 많습니다. 신장병 환자가 염분을 많이 먹으면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높아져서 신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이는 부정맥과 급성심정지 심장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과로 주스를 갈아 먹을 경우에 체내 흡수가 빨리 되고 혈중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병이 있으신 분은 항상 칼륨 섭취를 제한적으로 중요시 다뤄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콩과 과일, 채소 등은 정상인이 적당히 먹으면 몸에 이롭지만 신장질환이나 투석 환자가 먹으면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음식 하나만 잘못 먹어도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섭취에 제한이 필요합니다. 칼륨이 적은 식이요법에는 마늘과 후추, 제피, 생강 등의 천연조미료로 간을 맞추시면 염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보다는 식빵으로, 시금치보다는 콩나물이나 숙주나물로 대체가 됩니다. 또한 양송이보다는 팽이버섯이 좋고 토마토보다는 사과, 바나나보다는 포도를 먹는 게 신장에 이롭습니다. 밥은 잡곡밥보다 흰쌀밥을 먹는 게 칼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을 물에 담궈서 칼륨 성분을 빼낸 후 끓는 물에 데쳐서 먹어야 합니다. 1일 단백질 섭취는 생선 작은 거 한 토막, 두분 3스푼, 달걀 1개, 소고기 50g이 적당합니다. 최근 한약재가 신장을 망친다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음식이든 한약재든 신장에 안 좋은 것은 물론 존재하나 잘 쓰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약초들은 실제 실험과 특허를 통해서 신장질환의 이로움이 입증된 약초들로 선별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급성 신장장애와 허혈성 재관류에 대해서 신장 손상 감소를 보인 해독나물 눈개승마입니다. 눈개승마는 전국 각처의 고산지역에서 자라는 단연생 식물이고 생육 환경은 낙엽이 많으며 방근을 혹은 음지에서 자생합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눈개승마 추출물로 샘뇨관상피와 신장 손상 감소에 대해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힌지에게 신장의 허혈과 재관류 손상을 발생시켜 라디칼 소거활성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샘뇨관 상피세포 손상이 37%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는 39%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카스파아제 활성화도는 억제되고 세포 손상 비율과 사멸세포수의 연속 감소됨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눈개승마는 급성 신장장애를 막기 위한 질병 예방제로 개발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눈개승마는 물에 담궈 두었다가 데쳐서 나물로 이용이 가능하고 말려서 먹을 경우에는 20g 내외로 달여 사용하면 됩니다. 또는 말린 것을 산재로 만들어 하루 2-3 스푼씩 물에 타서 응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구기자는 신장 손상 보호와 신장병증, 고혈압 비만 억제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대한내과학회지에서 구기자로 중금속과 납중독에 의한 신장 손상에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구기자 전탕액은 납에 의해 신장 조직의 무게가 크게 감소하였고 체중과 식이노율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신장에서 산생되는 혈액요소 질소에 대한 신장 기능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기자는 말린 열매 10에서 20g을 물 2리터를 붓고 처음에는 센불로 시작을 해서 2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리고 약불로 줄여서 3, 40분 정도 더 끓인 후에 식사 전 3분에 하루 2, 3회씩 나누어 복용합니다. 세 번째는 약방의 감초처럼 각종 만성질환과 여러 합병증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황기입니다. 실험에는 황기 추출물 투여는 만성신손상 흰제의 유전자 변화와 신장무게, 혈액과 단백뇨 등의 신장기능 검사 지표에서 모두 이로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장 손상으로 인한 혈중 수치를 유의한 수준으로 저하시켰으며 신장의 무게를 유의성 있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황기 추출물 투여는 만성신장 손상에 의하여 발생한 신장 조직의 손상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황기는 뿌리를 주약재로 쓰고 잔뿌리는 정리한 다음 잘게 썰어 햇볕에 말린 후 사용합니다. 용량은 건뿌리 30g과 대추 한 줌에 물 2리터를 붓습니다. 그리고 중불로 10분 정도 끓인 다음 다시 40분가량을 약불로 줄여서 달이시면 됩니다. 응용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회씩 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황기와 구기자 혼합 추출물은 당뇨병성 백내장과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황기는 따뜻하고 안전한 약재로 여겨지나 오심과 소화작용에 문제가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